자, 배우 박해일이 다단계 경험을 고백했습니다. 영화 나의 독재자 예고편을 통해 다단계 업장에서 열정적인 강의를 펼친 박해일. 과거 다단계를 경험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는데요. 누구나 그 젊을 때 한 번씩은 많이들 그런 유혹에 그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보통 선배들이나 친척, 뭐 자성료라든가 뭐 그런 저도 그런 잠깐의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? 예, 예, 그 뭐, 연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됐고 옥장판이었나요? 예. 홍삼이었나요? 뭐 예, 자성료 아무튼 그때 고생했던 그 어떤 아픔이 이렇게 연기에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. 박해일 씨의 90년대는 어떤 추억이 있나요? 그런 추억 말고도. 저는 집은 강서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양천구인데 그때는 압구정동 쪽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어요. 비디오방.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네요. 비디오방에서 알바도 하시고. 나중에 또 비디오방 캐릭터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. 자신을 김일성이라 굳게 믿는 남자 설경구와 그런 아버지로 인해 인생이 제대로 꼬인 아들 박해일의 파란만장한 이야기. 영화 나의 독재자는 10월 개봉 예정입니다. 생각까지.